반갑습니다. 시시미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 한중일 대만까지 총 4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크리에이터 매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나무늘보 삐라와 함께 이제 트리오를 진행을 해서 한국인 팀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또 여기 헌터스 아레나 굉장히 또 고인물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야 하나 죽어. 지가 와서 막 다치고 쓸모없는 인간아. 뭘 화를 내십니까? 게임 한번도 과몰입 하세요. 난 얘가 좋구만. 아, 약간 그런 취향이구만. 정하는 기준이 그냥 본인 이상형을. 아니 뭐 귀엽네. 약간 마술스러운 뭐 마법사나. 마법사입니다. 예. 이 친구가 삐라님 취향이라고 합니다. 삐라님, 이 여자애가 왜 마음에 드신 겁니까? 백발 좋아하세요 혹시? 백반이요. 밥도 백미만 드시나요? 어디로 갈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에도 가던데 가자. 아, 그거 언제 적고야? 일본도 있고 임마 대만 중국 씨 다 모였는데 새끼야. 한국의 위상을 오케이. 보여줘야지. 어디로 갑니까? 그럼 첫 판은 시시미가 하나를 하라는 대로 하고 두 번째 판은 삐라님이나 제가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더 해볼까요? 아, 오더 하세요. 전 따라갈게요. 템빨 중요해. 템 진짜 중요해. 템 차이 엄청 커. 그러면 이거 몬스터 잡았을 때 뭐 운이 좋아야 되는 건가요? 그냥 적당히 맞춰놓고 이제 사람들 때려서 템 뺐으면 됩니다. 인간 파밍이라고 하죠. 뭐 한국인들이 또 게임은 뒤지게 잘하니까 삐라님 안 해보셔도 적당히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뭐 무슨 게임이든 딱 한 5분만 해보면 다 감염입니다. 난 아예 죽었는데 어? 무슨 게임이든 딱 한 5분만 해보면 다 감염입니다. 아니 부활 언제 해주는데요? 좀 기다리세요. 아니 부활 언제 해주는데요? 아 진짜! 야 이거 캐릭터가 별로 안 좋다. 아니 우리 한 명 없이 해. 그 영감님 몇 킬 하셨습니까? 아 터치 영이요. 저는 폭력을 싫어합니다. 아주 좀 똑바로 좀 해보세요. 아니 이게 원거리가 말이 안 되네. 원거리 아닌데. 어우 찡찡. 그러니까. 아,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서 여기서 파밍하다가 오면서 무기 강화 여기 침묵의 초소 앞에서 딱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해야지. 사람 있다 여기. 사람 있다고. 저희 가고 있을게요. 합류할까요 거기로? 네. 다들 뭐 하는데 아직도 레벨이 그렇습니까? 저 잡으러 간다고. 저도 그 근처인데요. 일단 스태미나 좀 채우세요. 나 이상한 데로 왔네. 나 왜 여기 있냐? 아 진짜 개트롤이다. 저거 어떡하지? 아니 왜 두 분 거기 먼저 가세요. 같이 가야지. 좀. 아니 이쪽으로 오라. 있잖아요. 여기 사람 있다고. 저러다 또 죽으려고 진짜. 레벨이 아직 10도 안 됐으면서 왜 싸우려고 그래요 자꾸. 파라컷. 아니 잡았다고? 도와줘 여기. 가고 있는데 벌써 싸우면 어떡합니까? 도와줄게. 나 이거 탄량 좀 하고 싶구만. 여기 몬스터 아니 니는 좀 합류 좀 해라. 저 죽었어요. 아니 뛰어버리는데 벌써 죽으면 어떡합니까? 바라고 아까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 혼자 쳐돌아다니다가 빨리 지금 뛰어가고 있는데. 아니 그 레벨업도 안 하고 혼자 계속 싸워. 거기 자기장 바뀌네. 완전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조졌다. 아니 아까 전에 침묵의 초소 그 10분 전부터 말했는데. 그니까 지금 나 싸우고 못하라고 뭐하는데. 아니 아까부터 계속 오라고 얘기를 해도 맞지 않습니까? 아야 이게 자꾸 때리는데 나? 아니 마크 알아 뭐하는데 마크하고 있어. 얘 하나 죽여. 아니 진짜 뛰어가고 지가 와서 막 다치고 쓸모없는 인간아. 왜 화를 내십니까? 게임 한번도 과몰입 하세요. 아니 저부터 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지 혼자 레벨 13 치고 쳐와가지고는 심지어 10레벨한테 지고 있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세냐 걔? 아니 이거 왔으면은 잡았을 텐데. 아니 레벨이 8인데 왜 싸우고 있습니까 선생님? 아니 레벨이 8인데 이겼잖아요. 제가 있었으면 완벽히 이겼잖아요. 1등이 안 왔잖아요 그러면. 12팀 12팀 중에 9위가 뭡니까? 예? 아하 이 나무늘보 진짜 이거 어떡하지? 다들 그거 그 아이템 창에 보면은 F2번 있죠 다들. 네. 그거 타고 이동합시다. 눌러보세요. 어디로 가자고요? 여기 푸른 도깨비 은신처 이쪽 금방. 싫은데? 너무 먼데요? 갑니다. 저 갑니다. 글라이더 타고. 네 저도 가고 있어요. 왜 제 의견은 안 들어주시는 거죠? 무슨 의견이요? 네, 안 갈래요. 미쳤네. 안 갈래요. 안 가 안 해. 여기 사람 있다. 아 이제 해야 된다. 나 또 없는데 벌써 또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다. 1대1가 2대2 빨리 오세요. 나 아직 하늘입니다. 아 또 나오면서 또 싸우네. 야 나 어디까지 가는데 왜 이거 가다가 이상한 데까지 가. 야 잠깐만 이거 낙사하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니지? 나이스. 오 낙폭 좋았고 내가 간다. 모두가 포기한 순간 다 우리가 진짜 많은데. 안녕하세요. 아
나이스! 아, 그니까! 이거지! 이게 합류지! 버스 태우기 힘들구만! 아, 피라님, 오랜만에 합류 괜찮았네. 아, 근데 피라님은 뭐 아직도 레벨이 9에요? 아니, 님은 자꾸 레벨 갖고 사람 갈구지 마세요. 뭐, 당신 뭐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서울대 갔습니까? 뜨뜨뜨뜨? 뜨뜨뜨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잡으러 갑시다. 엄청 세다 저 사람들 보는데 1등 한 번만 합시다. 야 여기 한 명 사람 있다. 누가 말 타고 왔어. 어 지금 내 눈앞에 내려온 거 같은데 한 명?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사람 있다. 삐라 와줘야 아, 시심이 와줘야 돼 여기. 얘 한 명 살아있잖아. 얘 누구야. 하나 컷 또 컷. 나이스. 어딜 지금 어? 임마 이게 한국인의 위상이야 임마. 에? 쉽다. 나이스. 게임의 민족. 나이스. 야 여기 쫓겨지잖아. 쫓겨지잖아. 야 도와줘 이거. 삐라님 도와줘야 돼요 여기. 레벨이 너무 높은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싸워 할 수 있어. 아 잘했어. 와 너무 높다. 레벨이 너무 높다. 야 순살 치킨인데? 야 레벨 28이야 그러면 우리 그냥 바로 던전으로 들어가 버릴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 몬스터만 잡았으니까. 야 누가 여기서 사냥해주니까 같이 레벨 올르는데? 그래서 애들이 레벨이 높은 건가? 빨리 나도 사냥 좀 하세요. 여기 사람 있다. 일단 도망가고 합류하세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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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딘데 또? 아이 갑니다 갑니다. 야 얘 너무 센데? 빼세요. 어 나 죽는다 거의 죽는다.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줘봐. 야 이게 왜 이렇게 세? 너 어딘데? 너 어딘데? 아 여기 뜨뜨님이잖아 이거. 뚫었는데 어떡해. 야 이거 뜨 아니 싸우고 있길래 도와주러 왔더니 너 어디 갔냐? 아니 어, 싸우고 있었어. 야, 근데 어디 갔는데 갑자기 너? 아, 나 죽었잖아 여기 지금. 삐라님은 그럼 어디서 뭐 하고 있는데요? 왜 안 도와주는데요? 아빠도 칠 것 같길래 나는 바로 이제 내 뺐지. 아, 근데 레벨은 똑같았는데 딜 차이가 왜 저리 세냐? 캐시템 산 거 아닐까? 어 이거 뜨뜨님이라고 뭐 템 좀 더 지원해주고 뭐 그러나? 아 뜨뜨님한테 진 거야? 아 뜨뜨님이었어 방금? 맞았을 때 데미지가 한 방에 막 피가 한 칸씩 깎이던데? 아니 시시미님 뜨뜨님한테 소신 발언 한번 해주시죠. 아니 지금 이거 공평하게 하는 게임에서 혹시 이거 뭐 이거 유착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게임사와 이거 어 모기업 스트리머 유튜버라고 지금 왜 매장 당하겠다. 삐라님 준비됐어요. 빨리 오세요. 온소에 사망한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아니 나 여기 있는 줄 알았어. 어 뜨뜨님 팀 한 명 죽었는데? 구이야. 어 뜨뜨님 어, 사망하셨어. 온소에 왜 지금 내 팀이 뭐가 있나 봐. 한국인들의 이런 위상 이런 게 또 떨어지지 않나. 한국인 스트리머 유튜버 두 명이 지금 몬스터에 사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의지 이어받아서 이어받겠습니다. 갑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얼, 정, 혼. 어 사람 있는데? 저 야 라이온킹이냐? 저기 사람님 뭐야? 라이온킹 우리 포기컴처럼 노려봐주고 있는데? 야 연막 지들끼리 싸운다. 야 지들끼리 싸운다. 그냥 숨어 6월 26일, 27일, 7월 3일, 4일 무료 테스트를 진행하며 7월 16일에 스팀에서 얼리 액세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직 테스트 전이라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테스트 때는 좋아진다고 하네요. 저희 세월간이 1등할 때까지 달리는